문득 든 생각이 마케터를 했기 때문에 강사로서의 나를 마케팅을 좀더 하는데 좀 수월한가요? 전자책 그 발행해서 이메일 주소만 모으고 계시는 분들, 유료 고객을 모으고 싶다면 내가 한 시간 동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다 찾고 넣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천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기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강의하는 마케터 김제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지금 미국에 사시잖아요. 네. 잠깐 오신 거예요. 또왜 가셨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또 마케터 활동을 하셨는데 왜 강의를 하시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맞아요. 강의를 했었을 때 나에 대한 신뢰도가 더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강의를 주력으로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마케터를 했기 때문에 강사로서의 나를 마케팅을 좀더 하는데 좀 수월한가요? 네. 좀팁좀 알려주세요. 보는 분들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강의를 홍보할 수 있는 팁, 강의를 좀잘 만들 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은 지금 딱 생각나는 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의는 결국 리스너를 위해서 말하는 스피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 강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질문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 조사가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담당자가 하면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자분이 그대로 복사해서 보낼 수 있게 인사말까지 넣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 들으실 분들 랜덤으로 전화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소스들을 활용해서 다좀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강의 홍보라던가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어떤 걸 듣고 싶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좀 도움이 됐다. 두 번째는 나를 홍보함에 있어서. 저는 인스타랑 블로그, 브런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 요소들을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스토리에서 왜그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외부 링크 클릭하는 거. 이거 클릭하는 거가 되게 사람들이 반응도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플랫폼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별도로 제 강의 홍보. 여러분 여기 클릭하시면 화요일날 저 만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과정들을 공유를 많이 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제 강의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이런 걸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하면은 1인 기업 대표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책만 만드는 사람들이 강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를 보고 그 다음 컨텐츠에 반영을 하는 거죠. 전자책 그 발행해서 이메일 주소만 모으고 계시는 분들, 유료 고객을 모으고 싶다면 뭔가 이런 키워드를 말하니까 조금 더 반응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과정을 공유하는 거. 네, 과정. 근데 그 과정을 공유하면서 함께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예비 교육생들과 같이 나누는 거죠. 제안서를 만들어 봤는데 그 강의 제안서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 봤는데 피드백 주실 분 하고 오. 올려봤어요. 40명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나는 세 바시를 나간 뒤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팔로우 20만 명이다 보니까 내가 책을 내고 강의를 해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봤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저를 모르는 분들이, 그분들이 제걸 보고 구구시트에다 진짜 날카로운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업데이트 해서 이제 또 홍보도 됐죠. 와. 제가 만났던 사람분들이 또 강의를 기획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그 내용으로 제가 이제 다른 기관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싶어요. 영업할 수 있는 툴까지 되더라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차피 잘하는 거는 결과물은 누가 판단할 수 없다. 그냥 그 과정을 했었을 때좀더 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뭔가 듭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도와줘. 이런 마음이 들게끔. 빈틈이 결국 그릇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근데 너무 들더라고요. 신기하고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예요. 나 이런 사람 부끄러워가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니까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지금 강의도 활발하게 하는데 온라인으로 거의 하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미국에서 강의를 활발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시고 신기하고 색달랐어요. 뭐 미국에 있든 내가 터키에 있든 내가 중국에 있든 상관없이 지금 하시는 그런 기획하고 홍보하는 방법은 꾸준히 하시는 게 통하는 건가요? 네. 어차피 저는 지금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세상이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도 꽤 많이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이상 강의를 하고 만약 저를 찾는 곳이 없으면 제가 직접 전화를. 아니면 전화를 해도 뭔가 이게 시기가 뭐 7, 8월 미뤄져. 그럼 제가 직접 오픈을 하든지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과 컨택을 해서 협업 세미나를 오픈하든지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전화하면 고객센터 대표 번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막 바로 아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아 그냥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전화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터치해야 된다. 그래서 아, 저 강의 기획으로 연락드렸는데 이거 담당하신 분이 별도로 계시나요? 교육 프로그램 연락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 좀 연락 연결해주세요. 목소리 한 번은 듣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번 하면은 안 되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거절당하는 게 기본인데 기본이라 생각하고 정말 좀 말이 통한다. 그래서 어떤 거 하시는 거죠? 물어본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대화한 다음에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 하세요? 물어보고 그러면 대화가 길어지면은 판단이 안 서. 일단 딱 끊어야 돼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제안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같은 제안서 내용이 있어도 그분이 말했었던 좀 페인 포인트, 좀 이게 필요했었다 이런 부분이다 싶으면 좀 말 맞춰가지고. 발로 뛰는 홍보네요, 진짜. 실제로 했던 데 있어요? 지금 SBA. SBA. 네,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 네. 네, 그쪽과 직접 전화를 해서 했고요. 처음에 마케팅 강의를 해야지 라고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도 전화부터 했거든요. 코엑스에 전화하고 킨텍스에 전화하고 근데 이때도 100개 전화하면은 될까 말까였는데 한 개, 두 개 되면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또 연락하고 1년을 쭉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주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돌린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한번 2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하고 제가 나중에는 큰 컨퍼런스까지 초대되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내 컨텐츠, 아는 것을 말로 하면 또 다른 직업이 된다라는 이 컨텐츠도 하다 보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상처가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말도 안 돼. 김정은의 존재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그 시간에 아이디어, 제가 전달했던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안 맞았던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저는 전화할 때 차가운 목소리로 대하거나 하시면 덜컥 겁이 나서 끊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절은 디폴트다. 근데 호기심을 갖고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럼 더 신기한 땡큐인 거지, 네. 그때는. 이게 거절당하는 건 일단 당연해. 그런데 선택해주는 두 군데가 있어? 그럼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며 상처를 받더라도 그런 게 상처가 크게 되지 않는 나를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되게 진취적이고 행동파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본인의 이런 시장을 열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의하면서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니었고 또 강의를 배운 적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매번 사실 누군가에게 대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강의라는 소재. 그런데 처음에 거의 3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마케팅 강의를 해봐야 했었을 때는 혹독한 평가들을 받았을 때 그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강의 끝나고 그때 오셔가지고 오늘 어떠셨어요? 이야기하니까 김제이는 남는 한마디가 없네요. 이 말을 다른 분들 계시는 데서 하신 거예요. 진짜 그때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는 한마디가 없다라는 그 말이 저를 무섭게 따라다녀서 사실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시는 분들 뭐 코엑스 같은 데 많이 행사하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강의하는지 막 동선도 그리고 손짓 어떻게 하는지도 체크하고 말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틀을 잡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말을 하면서 당연히 자기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말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다 찾고 넣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 연습을 하고 또 저는 그때 한참 한 달에 두세 번씩 강의를 할 때여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실제로 오시고 만족도 점수가 몇 점이고
끝나고 나서 저와 1대1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의 수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을 때 이런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연습을 하니까 결국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배워본 적이 없지만 이런 시간들이 다 배웠던 거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저한테 그 말씀 하셨던 분을 8개월 뒤에 다시 아까 만났거든요. 그분. 근데 그분이 딱 오셔서 제가 딱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마케팅에서 팔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틱톡에도 홍보해야 될까요?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때 많이 배웠죠. 누가 나한테 못한다고 말해도 일시적인 말뿐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로 내가 강의하고 싶은 강의를 한다 못한다는 그말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제 선택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너무 멋지다. 궁금한 게 앞으로의 우리 김재희님은 어떤 계획, 목표로 살아가실지 궁금합니다. 1년 안에는 제가 그 코칭해드리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틀을 마련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강의를 꼭 하고 싶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마케팅 강의하시는 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미국 컨퍼런스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지도 보고 끝나고 나면 무대 비어 있잖아요. 그 무대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서보고 그런 거 해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꿈, 또 다른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좀더 명확히 해서 지금 또 면밀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시네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우리 김재희님을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오늘은 그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말을 하면서 제좀그 미국에 있었던 한 10개월의 시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뭘할수 있을까 했었을 때도 저를 알릴 수 있고 또 그때도 고민됐던 걸 말로 풀어나갔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될수 있다.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또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서 좀 몸으로 알게 되었고요. 이 몸으로 느꼈던 거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잘될 사람이니까 오늘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는 마케터 김재희님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